넌 도대체 왜 연예인이 됐는데 TV를 안 나오냐. 물론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깊은 상처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. 정말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다짐을 했고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뭐 어찌됐든 뭐 연예인이긴 한데 예 뭐 TV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는 직업을 얘기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네, 개그맨이잖아요. 네. 개그맨인데 또 너무 방송국에서 좀 초라해 보이고 이러면 우리 좀 뭐 캐스팅을 하거나 또 이런 데도 네. 왜 또 괜히 좀 성격을 갖고 볼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또 뭐 괜히 부모님한테라도 뭐 얘기도 뭐 손도 벌리고 뭐 지금 사실 규섭 씨는 단기 알바라도 하시지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예, 거짓말을 하거나 이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예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. 지금 규섭 씨는 네. 어떻습니까? 지금 아직 꿈을 제대로 펼쳐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. 네 그렇죠. 예 네, 좀 하고 싶다는 생각만 좀 되게 간절하죠. 제가 눈빛을 이렇게 지금 규섭 씨를 보거나 규섭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 길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좀.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규섭 씨를 더 힘들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아 그래도 고민을 속으로는 좀 많이 했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규섭 씨. 네 알겠습니다.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네.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. 예. 네. 근데 물론 지금은 또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이 길을 갔지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길을 네,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의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. 예, 그리고 규섭 씨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